예요. 하나님의 도성을 쌓는 킹덤 빌더요. 19세기 이성주의와 고등비평이 파도치고 때 1846년 영국 런던에서 성경과 복음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도성을 쌓으려는 WEA가 탄생했습니다. 반성경, 반기독교 정서와 사상이 교회를 오염시켜갈 때 WEA는 진리의 강수가 되어 세계교회사에 메마른 대지를 적십니다. 오직 성경, 오직 예수신앙으로 사악한 배도의 밤을 밝히는 희망의 별빛이 되었습니다. 전세계 6억 2천만 명 복음주의 크리스찬을 대변하는 세계 최대의 기독교 연합체 WEA요. 전세계적으로 반기독교적인 정서와 세력의 공격이 쓰나미처럼 몰려올 때 성경을 근본으로 한 신앙과 신학의 탑을 더 높이 쌓아 올리고 세계인의 가슴에 푸르고 푸른 십자가의 진리를 새기며 땅 끝까지 그리스도의 제자 삼는 지상 영역의 최선두에 서서 전진하였거니 이제 한국에서 열리는 2016 WEA 세계 지도자 대회를 통해 다시 한번 세계 복음주의 교회들이 조화해서 하나 되어 순수 복음주의의 등불을 활활 타오르게 하여라. 전 세계 핍박받는 기독교인들의 권익 보호와 환경, 국제 난민, 기아 대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창조적 논의와 대안을 제시하여 새로운 복음주의의 파도가 전 세계를 엄몰하게 하여라. WEA여, 세계교회를 하나로 묶어 하나님의 도성을 향해 항해하는 거대한 함선이여, 전세계를 넘어가고 있는 반성경 반기독교의 광풍을 넘어 초록빛 항해의 꿈으로 거친 파도를 헤치며 나아가야 하리라. 이슬처럼 바람처럼 생수처럼 부흥의 불꽃이 되고 성령의 강물이 되어 세계 교회사의 서판에 새로운 부흥의 대서사시를 기록하여라. 2016 WEA 세계 지도자 대회여, 자기 성을 쌓는 캐슬 빌더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도성을 확장하는 킹덤 빌더가 되어 전 세계 기독교를 보호하고 지상 대명령을 수행하는 저 미스바의 뜨거운 눈물이 되어라. 시간상 한 단락을 생략하고 WEA여, 폐허 위에 피어나는 순결한 진리의 꽃이 아침 창가에 눈부시게 떠오르는 첫 새벽의 사랑과 떨림이여. 고맙습니다.